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소방관들은 식사 시간이 부족해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대전의 식당 두 곳이 이들에게 도시락 260인분을 전달했는데 모두가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현장을 조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크게 줄어 한산했던 주방이 이른 새벽부터 북적입니다. 정성스레 요리한 음식을 도시락 용기에 담아 포장합니다. 또 다른 태국 음식점도 오랜만에 전 직원이 총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겁니다. 따뜻한 식사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의료진이나 소방관들 이제 한 끼 식사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힘내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도시락 160인분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힘드신데 맛있게 좀 드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갑갑한 보호복을 착용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확산 방지에 애를 쓰는 구급대원들. 계속되는 출동 신고로 식사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따뜻한 도시락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전부 다 힘드실 텐데 저희 이렇게 만들어주신 도시락처럼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 코로나19 다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100인분의 사랑은 국가지정병원인 충남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음압병동과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도 모처럼 든든한 식사를 했습니다. 구내 식당 이용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는데 도시락 지원은 이번이 처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멀리서나마 손을 흔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확진자분들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의료진들의 노고에 각 기관과 단체들에서 마스크와 과일, 간식 등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위로가 든든한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